오늘은 성 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고 발식김 예식에 참여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순한 감실로 옮겨 모신 성체 앞에서 밤새 깨어 조배하며 당신 자신까지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입당성가 11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전주께 영광. 미사 중에 여명섭 로렌조 신부님, 이훈관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또 크리스티안 정 생일을 맞이하며 전수학 보니파시오 생일을 맞이하며 이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또 최요셉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정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여름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께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셨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성모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3일간 그 성주간 전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모교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3일간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환과 부활의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특히 오늘 그 주님의 만찬 성모교일 이 미사 중에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난 순환주일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다라는 그 용어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포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다. 사랑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그런 것이다. 제가 지금 한 주간, 이제 지금 온 지 한 주간 지났는데 사제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염신부님이 때가 되면은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먹여주셔요. 말로 먹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손으로 직접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또 제가 차도 없고 뭐 여기 지리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발이 되어주셔가지고 여기도 데려다 주시고 저기도 데려다 주시고 해가지고 저의 그 손발이 되어서 저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찾아왔을 때 너 자신을 지불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찾아왔을 때는 너 자신을 지불하라. 예전에 제가 그 마다 데레사의 그 육성 녹음을 이렇게 그런 책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마다 데레사 수녀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눈빛이 나는 사랑받았다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눈빛이 나는 사랑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서 죽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어제 그 단테 신곡 강의 중에 우리가 악마의 그 모습을 보았죠.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자기의 그 입으로 사람을 이렇게 씹어 먹는 그러한 모습을. 악마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씹어 먹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에 씹혀 먹히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성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그 우리가 성체 성사가 제정된 그러한 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입니다. 오늘 때문에 사제라는 직이 생긴 그러한 날이거든요. 염신부님하고 이응관 신부님 위해서 박수를 이렇게 치고 사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미사
중에 그 세종례가 있어요. 발을 씻는 그러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차고 이제 그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신성을 벗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도 합니다. 하느님이셨다는 것을 벗어버리셨다. 그리고 종처럼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강생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의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것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자기 전에 발을 아주 잘 씻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발을 안 씻으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발을 잘 씻는데 우리 발에는 그 몸의 그 뼈에 4분의 1이 있다. 몸의 뼈가 20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52개가 이 발에 뼈가 있다. 또 이 발에는 그 근육이 38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에 4분의 1이 있고 근육이 38개나 있고 하니까 이 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좀 작지만 몸무게는 60kg이 나가는데 60kg 이 몸이 하루에 만 보를 걷는다고 한다면은 그 누르는 힘이 거의 600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가 이 발을 누르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보면은 그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 발을 보면은 발이 아주 그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발이 막 이상하게 돼 있죠. 또 발레리나였던 강수진이라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그 발레 연습을 하느라고 발이 완전히 그 뭉그러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도 뭐 공을 하도 차서 그런지 그 발이 다 그렇게 이상하게 돼 있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무게를 감당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가장 먼저 무거워지는 게 이 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실감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뭐 보기는 이리비지만 학생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대표로 학도 체육대회도 나가고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한 번은 제주도에서 교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롯데 호텔 안에 그 아이스링크가 있었어요. 근데 저녁 먹고 이제 술을 또 한 잔 했기 때문에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탔던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타보자. 그러고 이제 스케이트를 빌려가지고 딱 탔는데 앞으로 가기는커녕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아니 가야 되는데 이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발 내딛었다가 그대로 꽈당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생들이 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러고 뭐 창피 완전히 당하고 그냥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복자들이 자기가 정복한 사람을 자기 발 밑에 꿇게 하고는 그 목을 발로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조각상들이 많아요. 저도 놀란 게 로마에 가면은 우리 예수의 본 성당, 제수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입구 그 벽면 파사드라고 그러죠.
그 파사드에 올려다 보면은 누구의 목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 조각이 있어요. 저게 누굴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 우리 이냐시오 성인이, 예, 예수의 우리 창립자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이 프로테스탄트를 만든 마르틴 루터의 그 목을 밟고 있는 기소. 아,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런 세속적인 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발은 사실 제일 약한 부분이 발 뒤꿈치 쪽입니다. 거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발꿈치, 발 뒤쪽에, 이쪽에 이제 이 약함이 있는 것이죠. 이 얘기도 어저께 제가 신곡 지역편에서 말씀드렸죠.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성인이 우리의 그 왼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를 말하는데 그 의지에 원죄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손상되었다. 자유의지가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짓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의지가 되어버렸다. 예. 그러한 이 상처 입은 의지의 발, 절름발이가 된 발, 이 발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복음의 바로 앞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값비싼 나르도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에르곤 칼론이라는 표현이 있는 칼론, 에르곤이라는 소리는 일이라는 말이고 칼론은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말이. 이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요즘에 우리 속된 말로 미쳤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근데 제자들은 다른 뜻으로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바르다 쏟아붓더니 저년이 미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예? 서로 다른 미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미리 실천했던 그러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향유가 발에 부어지자 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온 교회 이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온 교회의 향기가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일도 전해져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이 미사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
피렌체 르네상스의 철학가의 사상을 좀 강의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 마르셀리오 피치노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이제 예, 책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그분은 이제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향연을 주해한 그러한 분이에요. 근데 그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하면은 에로스에 관해서 이제 써놓은 작품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인데 거기서 그 피치노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주해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플라톤의 그 사랑론을 그리스도교의 사랑론으로 이렇게 바꿔서 주해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면은 자기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저쪽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죽음의 정의가 바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은 이 영혼은 거기 가서 죽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정말로 다 죽는 것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셨는데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하느님으로서 죽으신 것이. 자신을 떠나서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러면 또 죽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이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아멘. 발 씻김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이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봉사의 모범을 본받아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발 씻김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이웃사랑의 실천에 임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네, 잠시 앉으시고요. 전통적으로 성 목요일 미사 때는 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당의 기금이나 이런 걸로 쓰이진 않고, 그래서 우리도 전통적인 그 예식에 따라서 예물 봉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단 그 헌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가대 예물 예 그 노래 있죠? 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의 주교 그레고리오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인 우리 신자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는 영광도 함께 하여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때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당 안에 감실은 비우고 성체를 순한 감실로 옮겨 모시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현양되심으로써 성체 성사의 신비를 완성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순한 감실을 향하는 성체는 사제와 봉사자 그리고 성가대 배정된 구역이 함께 봉성합니다. 감실적으로 따라가십시오. 배정된 구역들 둘루스, 로렌스빌 사우스, 레니어 노우스 구역입니다. 순환 감실에 성체가 모셔지는 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침묵 중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낯서시죠? 지금 미사 끝난 거예요. 파견은 없고 지금 순환감실로 계속 내일까지 전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고 저는 제대를 정리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포를 다 개우고 완전히 치울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 성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더 이상 제대에 절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내일 6시까지는 그럼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목요일 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6시 반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으며 7시 반에 주님 순환 예식과 십자가 경배가 있습니다. 밤길 운전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못 살아. 네, 그래도 최후의 만찬을 했으니까 고요 속에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밖에서 이야기 나누시고요. 오늘은 고요함 가운데 성체조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체조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